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1편에서 제가 19분을 원테이크로 촬영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조금 약간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식민지 지주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일제강점기 지주와 소장농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나중에 식량 수탈이냐 아니면 수출이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해드리면서 좀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진짜 민감한 주제, 너무너무 민감한 것들은 쫙 뒤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고 뭐 징용이나 위안부는 일단 여기서 한번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독도 이야기를 꺼냅니다만, 야 제가 무슨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독도 완벽한 전공자도 아니고 또 내가 일본인하고 일본어가 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하고 앉아가지고 독도 우리 땅이야 다케시마라고 하지만 막 이렇게 토론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한국인이 독도를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론을 펴는 이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완전히 똥물에 발 담그면서 진짜 우와 똥물이 안 빠지니까 막 배수구 찾는 심정인데 아마 우리 한국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심정일 거라 생각하고, 이왕에 내가 똥물에 발 담갔으니 배수구 찾아가지고요 거기에 지금 똥물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왜 안 빠지는지 자세히 제가 확인해가지고 손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다 치우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왜 떠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께서도 반박을 하려고 해도 자신의 그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많이 참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저한테까지 오게 됐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반일종족주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 물어보고 싶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이용 교수께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차마 그렇게 지금 대답은 못하겠는 거 아닙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럼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결과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아니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자체가 그래. 내가 볼 때는 팩트로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게 맞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제시했던 건 틀렸어라고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 완벽한 해석을 해놓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근거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럼 누구 땅인데라고, 일본 땅이면 일본 땅인데라고 주장을 한번 해보시든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이게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물이 돼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다른 걸 건드렸어야지 독도를 건드리면 되나? 이거 우리 영리잖아요. 이용 교수는 안 건드려야 될 걸 건드린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뭐 얼마나 독도는 그냥 감정적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 고향 그래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좀 알고 있고 실제로 독도를 가보기도 어렵죠. 저도 두어 번 가보려고 했다가 배팽이 다 끊겨가지고 못 갔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군은 다 발로 밟아봤는데 울릉도만 못 가봤어요. 전 전국을 답사를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제가 증명해내면서 정말 말도 안 된 주장을 했다. 이 이용 교수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30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중간에 한번 끊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가 너무 말이 빠르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차분히 가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무슨 국민 여러분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우리 식구들께서 이 제 강의를 들으실 때 독도에 대한 학문적으로 건드렸어요. 이용 교수가. 그러니까 저도 그에 대한 반론 하나하나 제시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조금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래도 꾹 참고 한번 듣고 야 진짜 이용 교수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거 진짜 우리 땅 맞는데 말도 안 된 이야기를 했구나. 그거 증명해드릴게요. 오케이 갑니다.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독도 사진 정말 멋있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긁어온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삼국사기 지중왕 때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했다라고 하는데 이 우상국이 어디냐? 아마 울릉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것만 저와 이용 교수의 생각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삼국시대 6세기에 지중왕이 이사부라는 장군을 시켜서 여긴 울릉도를 복속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6세기 지중왕이 울릉도에서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면 거의 뭐 80km 이상이잖아. 80km 가까이 70몇 km가 떨어졌잖아. 이만큼 떨어진 독도까지 갔을 거라고 솔직히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용 교수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대에는 항해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들이 만약에 움직이면 전부 어떻게 움직이냐면 중국 당나라가 백제를 쳐들어오면 원래는 이렇게 쳐들어와야 돼요. 연안 타고. 그런데
당나라가 백제를 침략했고 백제를 멸망시킨 660년이 이렇게 처음으로 서해바다 도해를 했던 시기입니다. 이게 7세기죠. 그런데 지증왕은 완전히 6세기 초반이란 말이야. 6세기 초반에 여러분 서해바다하고 동해바다 여러분 비교할 줄 알잖아. 파랑이라고 하죠. 파도 어디가 큽니까? 수심은요. 서해바다 도해가 7세기인데 동해바다에 울릉도까지 간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여기서 독도까지 갔을까? 그래서 절대 독도까지 갔을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거 딱 하나 여기까지만 동의해 줄게. 고려사에 보면 이제 우상국이 고려에 공물 바쳤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용 교수는 이 우상국은 울릉도가 아니라 무슨 환상의 나라다. 어디 있는지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나라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이 우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우산도는 실체가 없는 환상의 섬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 우산도를 독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일단 우상국을 환상의 나라라고 몰아서 쫙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 한번 볼게요. 세종실록지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별도로 기록했다는 건 아주 공부한 학생들도 다 배우는 건데 자 우산 무릉 이도 그렇게 나옵니다. 재현정 동해 중 이도 상거 불원 이걸 내가 왜 다 읽고 있어. 풍일청명 측각 막 만견 이렇게 있어요. 자 해석 맞아. 우산과 무릉의 이도가 현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이도는 내가 왜 서로 상자를 이렇게 노란색을 해놨을까?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곧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이 서로 상자라는 건 뭐죠? 여러분 진짜 울릉도에서 날씨가 좋으면 독도가 보이거든. 그런데 이 이용 교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157페이지에 두 섬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다. 두 섬 원래 떨어짐이 멀지 않대. 날씨가 좋으면 두 섬이 떨어짐이 멀지 않다.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 서로 멋지고 쪽 이런 내용 빠졌어. 이게 환상의 기술이래. 이게 무슨 세종실록지지가 환상의 기술이죠?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 서로 바라보임이 당연한데 근데 이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 서로 바라보임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이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울릉도가 이렇게 있으면 울릉도 옆에 여기 관음도라는 섬이 있고 죽도가 있는데 이 우산도 이 무릉을 바로 울릉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걸 울릉도라고 봐요. 내가 아까 우산을 독도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독도와 울릉도는 이렇게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이 우산을 그 이영 교수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있는 관음도나 여기 있는 죽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 굳이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상상의 산물을 내요. 뭔 짓거리야. 무슨 혼자 세종실록지리지를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아니 세종실록지리지에 날씨가 맑으면 가히 보인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는 날씨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쓰나미가 몰려와도 여기서 여기는 이 섬은 보여. 그럼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이건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보는 게 정확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자 신중동여지 승남의 팔도청도 이건 옛날 경찰 시험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각각 다른 섬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울릉도를 울릉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릉도라고 실제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산도를 이렇게 봐봐. 우산도를 이렇게 앞에 표기해서 이용은 교수알 뭐라고 했냐면 그 책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한국 정부는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는가? 이게 한국 정부가 그런 게 아니죠. 이 신증동여지 승남은 16세기 중종 때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성종 때 동국여지 승남이 만들어졌지만 그게 전해지지 않죠. 16세기 지도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일본 지도 중에 16세기 지도 중에 독도를 제대로 파악한 지도 있으면 가져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거는 해학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아니 여기 있는 우산도 이 독도 우리 땅인데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울릉도와 사이에 그려놓고 우리 땅이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을 수도 있잖아. 이런 게 차라리 뇌피셜이죠. 저도. 맞죠? 근데 그런 건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일본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하했다 그런 내용을 책에 기술하고 있어요? 일본도 16세기에는 이런 지도를 독도를 제대로 표기한 지도가 없는데 계속. 안녕복의 하락입니다. 여러분 안녕복이
1693년에 일본에 첫 번째 건너가고 1696년에 두 번째 건너가요. 안녕복은 동네의 어민입니다. 참 여기저기 보면 노비라는 기록도 나오고 한때 수군에서도 근무했었고 또 고기 잡았으니까 어민 맞아요. 근데 동네의 외관이 조선 후기에는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과 많이 교류가 있어서 아마 안녕복이 일본어를 조금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울릉도까지 가서 고기를 잡다가 일본 어민들과 쉽게 이야기해서 해상에서 패싸움이 벌어져서 졌나 봐요. 그래서 잡혀갔는지 아니면 순순히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본까지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때는 일본이 독도를 송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송도를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관리인 양 관복을 입고 자신의 돈으로 사비를 들여서 노비들을 데리고 이렇게 일본까지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확인을 다시 받고 돌아왔다가 또 조선에서 죽을 뻔했죠. 왜냐하면 공무원 사칭죄로 그러다 간신히 살아나신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용복의 그런 주장에 하등을 조선에 관심이 보이지 않았대. 조선이 그래 우산도를 발견했어? 그거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관심을 표한 다음 관리를 파견해 섬을 탐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울릉도에만 관심이 있었지 우산도나 하등에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모순이냐면 같은 161페이지에 바로 밑에 이 문장이 나와요. 코미디야.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가 연도를 쓴 거야. 안용복이 일본에 두 번째 건너갔던 게 1696년인데 바로 3년 후에 조선에서 3년마다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했으면 조선 왕조가 울릉도에만 관심이 있었지 우산도에 하등에 관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아니 울릉도까지 가신 관리가 우산도까지 가서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그거 어떻게 아세요? 결과론적으로 안녕복이 일본에 건너갔기 때문에 조선에 서 3년마다 울릉도에 이렇게 관리를 파견하잖아. 왜 관리를 파견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은 내용을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 때 이방원은 세금 걷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다 내륙으로 불러들입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섬을 비운다. 공도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울릉도에 지금 혹시나 외인들이 있는지 울릉도에 조선인들이 몰래 숨어 살지 않는지 이렇게 파견해본다는 거죠. 이후 여러 지도에서 울진영과 울릉도 사이에 그려진 우산도 독도가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용복 이영훈이 입에 안 달라붙어 이영훈은 애도막부의 도해금지령을 언급조차 안 해요. 안용복의 이 사건 이후에 애도막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땅이니 일본의 어민들은 건너가지 말아라. 실제로 여러분 애도막부는 조선 후기에 조선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했고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를 작살내고 그 다음 막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애도막부잖아. 그러니까 애도막부는 조선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형식적으로 조선에로부터 통신사도 불러드리고 그랬었죠. 그 애도막부가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을 침략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에도 막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에도 시대에 여러 외교 문서를 통항 일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안용복을 언급하면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고 일본 어부들에게 적금을 금지시켰는데 이거 언급도 안 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완전히 똥통인데 씨발 설사야 설사. 독도 칙령. 1900년 대한제국은 독도 칙령 40일을 내려 왜 동그라미 안 쳐도 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강원도 울릉군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 여러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때 군의 영역을 정하기를 울릉 전도와 죽도와 석도를 가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자주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 석도가 바로 독도다. 왜냐하면 독도는 옛날에 전라도 지역 가면 도를 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돌 석자 이걸 독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용 교수는 이 석도를 뭐로 보냐면 여기 죽도 있죠 죽도? 이 죽도는 그냥 죽도가 맞아요. 이게 울릉도 지금 지도입니다. 내가 어차피 이왕이면 우리가 울릉도를 자주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관광지도를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만 이게 죽도인데 이 석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때 이걸 주장하니까 아까 너무 가까워서 날씨가 좋으면 보인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용 교수가 이게 독도 칙령이라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볼게. 석도가 어디냐. 죽도는 오늘날 죽도 그대로다. 그 외에 사람이 사는 섬이 없다. 그래서 칙령 41호 석도는 오늘날 관음도였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도 한국 학자나 정부들은 석도가 독도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자가 당착이래요. 아, 참 이해가 안 돼. 독도 고유 영토설에 의하면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산으로 불려왔다. 맞죠? 이거는. 근데 그 우산이 갑자기 석도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
아니 그럼 왜 지금 우리는 이걸 독도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 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서 석도는 갑자기 관음도래. 그럼 관음도가 석도라고 불리는 근거는 다른 데서 찾아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앞에 이 관음도를 석도라고 이용 교수가 주장을 했으니까 다른 자료를 통해서 관음도를 석도라고도 불렀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시라고요. 또 전혀 제시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근대 시대잖아. 아 지도 제작 기술력도 떨어졌고 그런 시대에 조선에서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니 근거가 희박한 건 사실인데 그걸 첨부 아니라고 지적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걸 지적하는 의도는 뭐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독도 칙령 했고요. 이제 조현디도 이승만이 미국에서 만든 지도예요. 독립정신란 책에 뭐 실립니다. 울릉도 바로 남쪽에 돌도가 붙어있음을 볼 수 있다. 이건 이용 교수 책 이야기예요. 이 돌도가 석도래 돌도가. 근데 여기 봐봐 돌도가 이렇게 있어 돌도가 석도래 석도. 근데 이 석도를 이승만조차 잘못 그렸대. 아까 관음도는 어디 있었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울릉도 동북에 있어야 할 섬을 남에 그린 것으로 착오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독도가 있으니까 이승만은 아마 이거를 독도를 석도라고 여기에 그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가깝긴 하지 독도라고 봤을 때 이걸 잘못 그렸다라고 이승만조차 이승만 학당의 교장이었더니 아니지. 이승만 학당의 현재 교장인 이영훈 씨조차도 세상에 이승만의 지도 잘못됐다라고 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본의 독도 편입을 이야기할게. 169페이지에 보면 1904년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대. 어떤 계기로? 나 이거 진짜 보고 웃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놓고 이 계기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왜? 독도의 내륙을 조사한 다음 그것이 조선왕조에 소속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일정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널전쟁이 발발하자마자 1904년 2월에 일제는 강제로 대한제국은 대중립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의정서라는 걸 체결해요. 일전 내용 보시면 전락에 기분 나쁘죠?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의 개선에 관해 충고를 들을 걸 이걸 충고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진짜 기분 나쁜 게 2전대 잘 보세요. 대한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에게 군사전략적으로 필요한 땅은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군사권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일본이 우리 영토 중에 가장 먼저 강탈해 간 게 독도고 두 번째로 강탈해 간 게 용산기지예요. 자 그런데 어떤 계기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넘어가는데 와 반일 종족주의 코미디인 게 그 책 안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제 이용은 지 혼자만의 책이 아니야. 다른 또 이상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같이 책을 쓰시죠. 다른 분이 이걸 스스로 반박하고 있어. 뒤에 볼래요? 반일 종족주의 중에 김용삼의 을사어족을 위한 변명 205페이지 보면 널전쟁 발발 2주 후인 1904년 2월 23일에 대한제국과 일종의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한일의정서를 조인했습니다. 이 조약 체결로 인해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국 영토 어느 곳이나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게 언제라고? 1904년이잖아. 여러분 1904년에 바로 이 한일의정서에 입각해서 일본이 바로 이 1904년에 강탈해 간다니까요. 독도를. 우리 영토 중에 가장 먼저 빼앗긴 게 독도라니까. 그리고 1905년에 시마네용 고시로 자신의들 땅이라고 이렇게 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계기로라고 해놓고 자세히 풀면 조금 이제 막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래놓고 또 169페이지 뭐라고 했냐면 2년 뒤 1906년에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울릉궁수가 본군 소속의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편입되었다. 보고예요. 근데 중앙정부, 조선정부, 대한제국 정부는 1906년에 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대. 이미 일본의 외교권을 뺏긴 보호국이라서 그랬다라는 별명은 곤란하고 대한제국이 일본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일본의 행위를 그리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래. 왜 거짓말 치세요?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 발췌해보면 대한제국은 그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네가 보내온 보고는 잘 받았다. 울릉군수 보고는 잘 읽어 알고 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 이게 기록이 분명히 있고요. 내가 열받아버린 건 뭐냐면 저 앞에 자신이 필요할 때는요. 자신이 필요할 때는 이게 어디서 왔다고?
외교부 홈페이지 가지고 와가지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일본인이 한국인을 이렇게 비하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독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외교부 홈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나 잘하고 있어요? 맞죠? 제 설명 이해되십니까? 이제 한국의 독도 편입. 아우, 빈님 몇 분이죠? 여러분, 인젝트가 진짜예요. 진짜야. 여기서부터 진짜 이용 교수의 내가 영인을,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발설하면 저도 크게 그렇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진짜 얼마나 나쁜 행태를 이용 교수가 보였는지, 한 판 끊고, 여러분, 20, 30분까지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이 편도 아마 15분 이상 갈 겁니다. 그리고 그 2편에서 보면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으실 거고, 아, 내가 지금 이게 뭐라 가지? 뭐 2편을 막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끊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40분까지 가버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일본의 여러 가지 자료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을 이렇게들 해내고 있다는 말씀 다 드리면서 제가 2편에서는 진짜 2편은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1편 여기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 2편에서 바로 한국의 독도 편입 이야기 그리고 여러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